수도권에서 다양한 장소. 뭐 이건 뭐 교회, 카페, 사무실, 콜센터, 뭐 국회, 신문사, 방송국, 미장원, 아파트. 어디도 안전한 데가 없다. 집에서 콕 박혀 있어도 불안하다. 집에서도 이제 감염자가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가족도 단속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만 안 나가는 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 나갈 때꼭 나가야 될 상황이 아니면 나가지 말라. 이렇게 이제 참견을 해야 되는 거죠. 잔소리를. 참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뭐 가족 간에도 이제 감시하고, 어떻게 보면, 가족 간에 누가 나가서 걸리면 또그 가족 위험해지니까. 예방 차원에서 그런 주의를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고. 이런 것들이 생활 주변에서 은밀하게 지금 전파가 되고 있어서 지금 일일 신규 확진자 수그 숫자, 가다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 않는다. 숫자 너머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실제 상황을 이해하라. 지금 지방대도시도 지금 곳곳에서, 여러 곳에서 이제 집단 발생이 이어지다 보니까 100명 정도가 매일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아직도 2단계고 3단계를 고민하고 만지작거리고 경제를 위해서 못 올린다고 하는데, 지금 이 3단계 에 대한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3단계 올리는 것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3단계 올리는 거, 내리는 거를 고민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경제 활성화가, 방해 요인이기 때문에 못 올린다. 사실 3단계 올리는 이유는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중환자가 늘고, 또 의료 시스템이 과부하가 돼서 뭐, 댁이나 길거리에서 돌아가시고, 또 병원에 환자가 발생해서 일부 병원 폐쇄가 되고, 벌써 몇몇 병원이 환자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그러면 기존의 만성병 환자나 수술 환자, 암 환자, 뭐, 이식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못 받게 돼요. 지금 전국이 파업까지 해서 엎친 데 덮친 여기 되면 된 상황이 됐죠, 지금. 그러면 의료 시스템 붕괴가 되는 거고. 이 의료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서, 국민의 인명을 살리기 위해서, 불편하더라도 3단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환자 확산세를 빨리 줄이고, 중증 환자나 의료 시스템의 과부하를 오지 않도록 막는 것이 이 3단계 거리두기의 목표거든요. 우리가 인명이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인명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3단계 거리두기에 대한 왜 하는지에 대한 지금 뚜렷하게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안타깝고, 또 하나는 3단계가 락다운, 소위 봉쇄인 걸로 잘못 착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거리두기의 봉쇄 전략은 없습니다. 이제 봉쇄라는 거는, 우한에서 1월 23일 그 환자들이 이제 우한 시민들이 여기저기 확산되니까, 당시에 이제 춘절 대이동을 상황에서 우한에서 자가용이나 버스, 기차, 비행기 다 이동 금지를 아예 시킨 겁니다. 집에만 있고 생필품을 사러 나가거나 생필품을 전달해 주거나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우리 3단계는 그런 건 아닙니다. 거기 보면 이동 금지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관공서는 의무적으로 이제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일반 회사는 재택근무를 권고하는 겁니다. 안 지켜도 사실 할 말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단계가 마치 뭐 봉쇄인 것처럼 극단적인 처방이니까 3단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3단계 내용을 제대로 파악이 안된 상황인 거죠. 세 번째는 이 재난기여금을 우리가 경제활성 소비화로 해서 나눠준다는 그 목적으로 쓰고 있는데, 그렇게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 3단계로, 가면은 사회 취약계층, 또 자영업자, 생계형 자영업자, 소규모 회사, 이런 데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뭐, 진짜 취약계층들은, 생필품도 못 사고 힘들 수 있으니까, 이때 재난지원금을 여기에 투입을 해서, 3단계를 굵고짧게 지나갈 수 있도록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을 집중을 해줘야 되겠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국민 어느 누구가 반대하겠습니까? 이 3단계 거리두기를 굵고 짧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지금 이제 늦으면 늦을수록 3단계가 굵고 짧게가 아니라 옅고 길게가 되면 더 경제에 악영향이 되고 고통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금 뭐 우리가 방역과
경제 이두 가지 중에서 방역이 우선이죠. 왜냐하면 코로나19가 유행을 해서 거리두기를 하고 경제활동이 위축이 돼서 경제 악영향이 왔던 거 아닙니까? 대구에서 시작한. 그렇지만 우리가 거리두기를 해서 4월, 5월에 환자가 줄고 일상으로 어느 정도 돌아가면서 경제가 돌아가고 해서 경제 회복 기운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방역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경제가 좀 살아나는 기운이 있었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역을 철저히 해서 환자 수를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상으로 서서히 복귀하고 경제가 돌아가는 건데 이 선후와 본말을 혼동하는 거 아니냐. 방역을 빠르고 확실하게 해서 환자 수를 줄여야지 경제가 회복이 가능한 건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방역을 느슨하게 한다? 이거는 절대 코로나19를 잡을 수가 없고 절대 경제가 돌아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좀 냉정하게 지금 이 메커니즘을 좀 이해하고 좀 빨리 과단성 있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가 있고, 3단계 거리두기의 세부 지침이 아직도 안 나와 있어요, 아직도. 만약 오늘 자정에 올린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혼란이 많을 겁니다. 물론 대기업은 이미 알아서 3단계를 하고 있어요. 국민 중에도 진짜 코로나19를 걱정하는 분들은 알아서 3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이나 소규모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은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 거죠. 어쩔 줄을 몰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은 절체절명의 상황이고, 우리가, 숙고하고, 논의하고, 고민하고, 이런 시간이 아니라 행동할 때다. 행동의 시간이다. 빨리 3단계 올리고, 그 재난기여금을 이 사회 취약계층이나 생계형 자영업자, 소규모 회사 이런 데 줘서, 3단계 올라가더라도 잘 버틸 수 있도록, 그리고 국민들한테 소통을 잘 해서, 국민들의 협조를 끌어내는 이런, 행동의 시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